학교에 가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어린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헤쳐나가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이 비디오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전할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학부모 교사 면담에 초대하는 편지예요. 알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부모 교사 면담은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편지에 면담 시간이 적혀 있지만 시간이 잘 안 맞으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Parents Teacher Interview 라고 써 있는 편지를 갖고 오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我的teacher想让我把这张 letter 给你. 학부모 교사 면담이라 이게 뭐죠?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날짜가 언제야? 12월 2일이요. 적어놔야겠네. 안녕하세요. 클라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명단을 볼까요? 아, 네. 여기 통역사와 함께 4번 교실로 가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m Elisa. Thank you. 선생님을 만나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이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 후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10번 교실입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면담은 몇 분이면 끝나며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도와줄 친구를 데려와도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통역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니퍼 बहुत अच्छा कर रही है स्कूल में आपकी परेशानी की कोई बात नहीं है आज टीचर सब समझा देंगे घर में जाके क्या-क्या करना पड़ेगा 학부모 교사 면담에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리처드는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집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리처드가 그동안 학교에서 얼만큼 향상됐는지 처음 여기 와서 쓴 이 글과 요즘 쓴 이 글을 비교해보면 아실 겁니다. 문장도 길어지고 철자와 문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리처드가 중국에 있을 때 글짓기를 좋아했어요. 아,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데요. 리처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모국어로 글짓기를 해보라고 했었죠. 영어 단어를 몇 개 썼군요. 재미있네요. 잘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건 영어로 쓰고 잘 모르는 것은 중국어로 쓴 거죠. 교사는 여러분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해주고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잘하고 있다니 기쁘지만 숙제에 대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리처드가 집에 숙제를 별로 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저희는 보통 수업 시간에 숙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곧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교사는 아이의 모국어 능력과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교 공부, 숙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학부모의 질문에 답해줍니다. 리처드가 여기서 새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히 리처드는 여기 새로 왔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하지만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처드는 아주 사교적인 데다 학교 생활에 아주 열심이거든요. 리처드의 학교 생활에 대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리처드한테 적당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뭐 없을까요?
리처드가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축구 프로그램도 있고 리처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교사와의 면담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물론 기쁘지만 아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집에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리처드의 읽기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읽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리처드와 함께 책 읽기를 하십니까? 네, 저녁마다 리처드와 함께 책 읽기를 하는데 때로는 중국어 책을 읽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중국어 책을 읽는 게 리처드한테 더 편하다면 그러라고 하고 조금씩 수준에 맞는 영어 책을 읽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면 되죠. 잘하고 계시네요. 교사는 또한 성적표를 함께 보면서 아이가 영어로 말하기, 쓰기 및 읽기를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뭔지 알겠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과목별로 점수를 매기신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학습 능력 항목은 학업 자체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키워야 할 바람직한 수업 태도와 습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시하는 개인적 성장에 관한 항목이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리처드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나 의문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면담을 통해 여러분과 교사가 함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의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리처드,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너희 선생님 잘 만나고 왔다. 선생님이 뭘 하셔요? 네가 학교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시더구나. 이처럼 학부모 교사 면담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선생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배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여러분이 학교에 찾아갈 때 아이가 느끼는 든든함입니다. 학부모 교사 면담은 아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린 네가 아주 자랑스럽다. 지금 곧 학부모 교사 면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학교에 오라는 편지가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